안녕하세요. 오피디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워렌 버핏의 13F가 나왔습니다. 뭐 나온 지 좀 됐죠. 근데 제 포트폴리오 리뷰만이라고 조금 미뤄졌는데 어쨌건 오늘은 워렌 버핏의 13F를 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피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렛츠고! 아마 오늘은 좀 짧을 것 같아요, 영상이. 왜냐하면 저번 쿼터에 워렌 버핏이 뭐 별로 사질 않았어요. 그래서 좀 짧아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보시면 저번 쿼터에 산 게 크로고가 있고요. RH 그 가구 회사죠. 그게 있고요. 오가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에이언 이렇게 있는데요. 산 양을 보시면 0.13% 크로거를 조금 더 샀고요. 그리고 RH 그 가구 회사를 0.03% 그리고 오가노는 0.02% 그리고 에이언은 0.01%. 그래서 뭐 샀다고 얘기할 정도도 아니에요. 그래서 제일 많이 산 게 0.13%. 한마디로 말하면 뭐 안 샀다고 보면 됩니다. 아마 조금 그냥 캐시 알로케이션을 조금 한 것 같은데요. 판 것도 보시게 되면 머크가 0.27%, GM이 0.21%, 그리고 악살타 그게 0.15%, US Bancorp 이게 US 뱅크죠. 그게 0.15%, 그리고 Abbey 그게 0.13%, 그 정도 팔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조금 무브먼트가 있었어요.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저번 쿼터에 가치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저도 가치주를 하나도 사지 못했어요. 뭐 코카콜라도 많이 올랐고요. 애플도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치주라고 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냥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좀 가치주를 사기가 힘들었어요, 저번 코러에. 그래서 아마 무브먼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일 많은 홀딩을 보게 되면요, 뭐 저번에 리뷰했을 때랑 바뀌지가 않았죠. 애플이 제일 많고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,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코카콜라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번 코러에는 뭐 움직임이 없었다, 워렌 버핏이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뭐 0.2% 정도 판 거 산 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무브먼트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다른 가치 투자자들은 뭘 사고 팔았는지 좀 궁금해져서 그걸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빌 게이츠가 뭘 사고 팔았는지 좀 볼게요.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좀 샀습니다. 워렌 버핏 회사 주식을 좀 샀어요. 그게 5.64% 정도 샀어요. 그리고 ECL이라고 에콜랩이라는 회사를 좀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0.69%를 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이걸 샀습니다. 그리고 많이 판 게 리버티 글로벌, 그거를 많이 팔고 또 리버티 글로벌 A 그리고 K 그걸 좀 팔았는데 그것도 0.06%, 0.05% 팔았습니다. 빌 게이츠 또한 뭘 많이 사고 판 게 없어요.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를 조금 샀어요. 아마도 캐시로 놔두고 있는 것보다 조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산 것 같은데 뭐 5% 정도 샀습니다. 빌 게이츠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식이죠. 그래서 그게 한 50% 이상을 갖고 있고요. 웨이스 매니지먼트, 캐터필러, 그리고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조금 더 샀어요. 한 5% 정도. 그래서 그렇게 큰 무브먼트가 없었다. 빌 게이츠 또한 워렌 버핏처럼 사고 판 게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빌 에크맨은 뭘 사고 팔았는지 좀 볼게요. 산 회사가 딱 하나가 있는데 도미노 피자를 샀어요. 그 산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. 1.72% 정도 샀어요. 판 회사는 로우스를 좀 팔았고요. 아마 올라서 좀 팔았을 거예요.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즈도 0.61%, 힐튼도 0.52% 정도 팔았습니다. 도미노 피자도 뭐 가치주죠. 아주 많이 사진 않고 1.72% 정도 샀습니다. 빌 에크맨은 그렇게 많은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. 완전히 포커스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. 보시면 다 갖고 있는 게 7개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. 로우스 갖고 있고요. 아쿠엔트 테크놀로지 갖고 있고요. 치폴레 갖고 있고 힐튼, 레스토랑 브랜즈,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, 그리고 도미노 피자.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빌 에크맨 또한 저번 코로에 그렇게 많이 사고 팔진 않았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. 제가 좋아하는 밸류 인베스터 중에 한 명이 마니시 파브라이예요.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정말 자기 혼자 일원에서 빌리언웨어가 됐습니다. 투자를 하면서
이 사람이 롤모델로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. 이 사람 또한 밸류 인베스터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어쨌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이 사람은 뭘 사고 팔았는지 좀 볼게요. 이 사람이 산 회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알리바바죠. 저번 코에. 그래서 6.52%를 사드렸어요. 판 거는 하나도 없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딱 하나 샀는데 그게 바로 알리바바죠. 저도 며칠 전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. 그리고 이 사람도 갖고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종목이 완전히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여줍니다. 보시면 딱 3개 갖고 있어요. 와, 대단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3개의 회사밖에 없을까. 아마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처음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.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사지를 못했어요. 아, 가격을 놓쳐서. 어쨌건 세미컨덕터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스트래티직 그로스 프로퍼티. 이거는 리츠죠. 그래서 리츠를 좀 갖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알리바바인데 그 알리바바를 조금 애드를 했죠. 그래서 새 회사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는 사지를 않고 알리바바가 많이 떨어져서 알리바바를 좀 애드를 했습니다.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밸류 인베스터 4명을 봤는데요. 넷 다 그렇게 많은 양을 사고 팔지는 않았어요. 거의 보면 그냥 캐시 알로케이션을 한 정도? 그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많이 오른 거를 좀 팔고 조금 더 떨어진 거를 애드하고 뭐 그 정도만 된 것 같고 정말로 어떤 한 회사를 택해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제일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반면에 테크주는 많이 떨어졌죠. 팔란티어도 좀 떨어졌었고요. 로블락스, 슈레딩거,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테크주들, 성장주들 그거는 많이 떨어졌고요. 가치주들은 저번 코로에 굉장히 많이 올라져서 아마 밸류 인베스터들은 그렇게 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좀 산 거를 보게 되면 테크주나 잘 사지 않는 성장주들을 많이 샀어요. 큰 양은 아니지만 그걸 많이 사게 되고 정말로 찾아봤는데 뭐 가치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번 코로에 제일 많이 산 가치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알리바바인 것 같아요. 알리바바를 사고 또 며칠 전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이유는 테크주들이 굉장히 좀 오버밸류가 돼 있어서 저번 코로에 좀 조정이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큰 밸류 인베스터들이 사지 않은 이유가 저번 코로나 요번 코로나 S&P500나 다우존스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했어요.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주식 마켓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약간 좀 최고치에 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이나 좀 주식을 많이 사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것 또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하지만 S&P500가 제일 최고치를 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좀 사기가 좀 뭐해요. 왜냐하면 그 얘기는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최고치에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사지는 게 꺼려지긴 합니다. 어쨌건 저번 코로에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모든 밸류 인베스터들이 많은 회사를 사지는 않았다. 네, 오늘은 워렌 버핏이 뭘 사고 팔았는지 좀 리뷰를 했는데요. 사고 판 게 별로 없어서 영상이 좀 짧아졌습니다. 그리고 빌 게이츠나 빌 애크맨, 마니시 파브라인 그 사람들도 많이 산 게 없는 것 같아요. 고로 지금 좀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O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